지난해 5월 청남대를 재즈 선율로 물들였던 재즈토닉 페스티벌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로 성장하고 있는 재즈토닉 100일을 남겨두고 재즈 애호가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사전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베이스와 피아노의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한밤을 재즈로 물들입니다. 관객들은 감성적이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의 목소리에 빠져듭니다. 오는 5월 개최되는 재즈토닉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리파티가 CJB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재즈토닉은 지난해 전국에서 3만 명이 몰려들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주무대인 성남대의 아름다운 풍광과 재즈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중부권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재즈라는 게 모든 음악의 마지막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즐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청주의 또 다른 명물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인 웅산을 필두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즈 빅밴드인 더 재즈 앰베서더스 오케스트라와 이부영, 강어달림 등 내로라하는 국내외 뮤지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타로 등 다양한 주제로 함께한 아트워크는 올해 킹스캣이란 독특한 팝아트를 주제로 꾸며져 음악을 넘어선 예술 페스티벌로 진화를 예고했습니다. 재즈와 자연이 어울려서 새로운 이 위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주제를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이 충청 지역에 점점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봄 기운을 재즈의 선율로 물들일 2019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오는 5월 17일부터 사흘간 청남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